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게임주가 중국의 그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최근 게임주의 가장 큰 기대감은 중국발 판호 발급 재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1월 한국 게임 8종에 대해 판호를 먼저 발급을 했고 그 이후에 판호 발급이 확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넥슨이라든지 넷마블을 비롯한 대형 게임사들의 게임이 포함이 돼 있죠. 이런 대규모 판호 발급은 2017년 사드 제재 이후에 거의 5년 만에 처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판호 발급이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내 국내 게임의 중국 진출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중국의 게임 시장 성장률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실이긴 하죠. 하지만 중국의 연간 게임 시장은 50조 원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크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돼 있다라는 것에 너무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죠. 그래서 미국의 메타버스 업체 로블록스가 올해 실적 기대감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메타버스 사업도 좀 본격화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가장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또 게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 주의 반등과 게임 주의 반등 좀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올해 다수의 대작 게임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신작 RPG 게임인 아키에이지 워 그리고 오딘 일본 지역 확장에 이어서 2, 3분기까지 게임이 계속 나오고요. NC 소프트는 최근에도 기사가 나오죠. 네, TL 상당한 기대작이죠. TL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중소형 게임주의 투자 심리까지 같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내에서 관심 종목으로는 조이시티를 가지고 왔는데요.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업체로 프리스타일 시리즈와 건시 배틀로 잘 알려진 게임사입니다. 기존 게임의 매출이 안정화가 되고 있고 서비스 효율화 그리고 비용 개선 이런 부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쟁 게임 캐리비안 해적이 베트남에서 판호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VTC 온라인을 통해서 판호를 획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VTC는 한국 게임을 베트남에서 흥행시킨 성과가 있기 때문에 높은 기대감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조이시티가 게임주이긴 하지만 웹툰 관련된 사업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회사죠. 조이풀 엔터를 통해서 중국 웹툰 플랫폼 콰이콴과 연재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웹툰들 앞으로 계속해서 연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모회사인 조이시티에도 직접적인 수혜가 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올해 초에 단기 급등을 했다가 완만하게 우상향을 보이는데 재밌는 게 이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죠. 그래서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것은 상승 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단탈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수 이후에 3에서 5% 차익 실현 밑에서 다시 매수 이런 반복 전략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단기가 아닌 이제 중장기 관점 한 상반기 내까지 보시는 분들은 현재가 5,140원 정도 현재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6,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60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타로 보실 분들은 매수 3에서 5% 차익 실현 밑에서 재매수 요 전략도 가능하고 쭉 몇 달간 보유하고 계실 분들은 목표가 6,200원 대응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조이시티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미국 내 전기차에 대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서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통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조짐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10월부터 이제 가격 인하를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서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판매 대수가 작년보다 한 50% 정도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어저께 미국 포드가 향후에 이제 전기차인 머스탱 마하 2에 대한 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델별로 600에서 5,900달러,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4,500달러 정도 인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포드의 이 마하 2의 판매량이 올해 13만 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치를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6만 5천 대를 팔았으니까 그거보다 두 배 이상 지금 판매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GM도 아직까지는 미국 내 전기차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아마 GM도 전기차 할인 판매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 내에서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미국 차의
미국 내 전기차가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국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이랑 LG 엔솔이 공급을 하게 되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SK온, 그다음에 GM 같은 경우는 LG 엔솔이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뭐 4분기에 이어서 올해도 그 성장세가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LG 엔솔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사주에 대한 부담 물량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랐던 거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삼성 SDI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합작권에 대해서 때문에 좀 출렁거림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오늘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은 삼화 알루미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국내 대표적인 알루미늄 박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3대 2차 전지 업체뿐만 아니라 뭐 유럽의 ACC나 노스볼트와도 거래를 지금 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에 이 알루미늄 박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SK온의 경우 알루미늄 박의 90%를 공급을 합니다. SK온, 그러니까 마하의 판매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그 합작 법인을 갖고 있는 SK온의 2차 전지 판매량도 같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의 성장세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삼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전기차용 알루미늄 박 생산 시설을 이제 확충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진출에 맞춰서 미국 내에 알루미늄 박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신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IRA 법안의 뭐 상당 부분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년 12월 달에 제3자 유상 증자를 통해서 한 1,100억 정도를 이제 자금을 끌어왔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하는 데 주로 사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3자 배정을 할 때 참여한 기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절반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요타의 계열사인 도요타 통상이 한 150만 주 정도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단순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도요타가의 관심을 갖고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의 품질도 같이 갖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감안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오늘은 지금 약간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3만 6천 원 전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4만 5천 원, 손절은 3만 1천 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화 알루미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